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드디어 12.6 재보선이 끝났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두 곳, 민주당이 두 곳, 서울교육감은 진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폴리뉴스는 4월 총선에 이어 이번 12.6 재보선 전망도 적중시켰습니다. 2대2의 서울교육감은 진보 후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언론 헤드라인에는 텃밭은 지켰다고 놓습니다. 예, 국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그리고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을 갖다가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남 영광이 야당과 3파전이 전개됐고 부산 금정은 여야 맞대결이 벌어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더구나 그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참패 이후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 중에서 한 군데라도 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독박설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다글기 올인했죠. 거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 영광이 여론조사상에는 막까지도 아마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해서 3파전이다, 접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조국 혁신당이 여기서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금정에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텃밭 고수에 더 전력을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대표 입장에서는 이 텃밭을 지켜낸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매 특권 국민의 뜻이 나왔고 변화와 쇄신,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텃밭이지만 굉장히 험난했던 선거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의 낙성이 한동훈 후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과연 그게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만큼 보따리를 풀 것이냐.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10월 위기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10월 위기입니다. 위기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10월 위기설이 아니라 10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PC 가지고서 그 아마 결정적인 국민 분노가 치솟게 된 겁니다. 하나의 변곡점이 됐었죠. 그런데 스모킹 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의 각종 톡, 뭐 앞으로도 문자가 2,000개 더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김영선 의원의 그 공천 청탁에로 시작돼서 재보선 때 공천 본인이 뭐 공천 받게 했다. 이게서 지금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으로 나왔더만은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는 그 여론조사 등등 비용을 위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본인을 뭐 잡아 넣으려면 넣어라. 한 달 내에 하야 탄핵으로 간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자중하라 라는 뜻을 표했더만은 김재원 최고 때가 최고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해명으로 내놨던 오빠 논쟁은 더욱더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있어요. 이게는 이런 위기관리, 특히 정치적 위기관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신속해야 된다. 이미 신속은 놓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된다. 그 위기의 당사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서 논란이 잦아든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세 번째, 진실돼야 된다. 신속, 본인, 진실돼야 된다는 게 정치적 위기 해법 세 가지인데 우리 차재인 교수가 저희 칼럼을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1단이 저는 계기가 다음 주 초 유난 독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 상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아니, 많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다음 주 초에 독대의 이 기회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계속 직진,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죽습니다. 탄핵은 보수, 정부 여당 쪽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임에서 살려면은 나라를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갈 계기를 만들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6 재보선에서 이겨야 될 곳을 이겼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 세션을 이끌겠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 민심, 민생 회복.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현재 방향이 나오는 이 메시지입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먹산이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최우선하겠다. 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저는 11월 1심 선고의 유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강군수 재보선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진보당이 뒤집혔다면은 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2대2로 예측을 했느냐.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에서 뒤집어지려면 거기는 혁명전야에 됩니다. 혁명전야. 이건 내일 뭐 세상이 뒤집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따라는 갔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도 3파전이었지만 연간군수선거가 곡성은 이미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고요. 그렇지만 그게 뒤집어질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재보선은 뭐냐? 지지층이 나가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스윙보트, 중도층, 유동 유권자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선거가 재보선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과연 자기 지지층이 제대로 나가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부산과 강화는 이 국힘 지지층이 위기 속에서 나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영강하고 곡성, 특히 영강 선거에서는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좀 회초리를 쳤다, 혼을 냈다 라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대2로 나왔고요. 금정에서는 거의 6대4네요. 국민의힘 6, 민주당이 4. 인천 강화에서는 5대4 정도. 곡성에서는 55대35. 영강에서는 41대 30대 26. 예. 뭐, 곡성은 20%, 영강은 10% 차이가 났네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으면, 부산검정은 20% 싸이보수가 성패를 갈랐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고요. 전남 영강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을 선택했다. 아까 이야기했지, 민주당을 혼을 내는 부분에서 선을 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번에 대통령실은 2대2로 됨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재보선에 대해서 어떤 이 큰 타격은 입지 않았다라고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진보의 정근식 후보가 이겼죠. 이겼는데 이 50.2대 45.9였어요. 그 5%가 채 안 되는 차이로 이겼는데, 이 성분은 예를 들면은 그 기존의 조희연 교육감 심판이냐, 진보교육 심판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심판이냐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된 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유난 독대를 앞둔 한동훈 대표에서는 헤게모니가 그 확보됐고, 본인이 처음에 조용한 선거 치르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올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자제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또 주장하는 사법 처리. 그런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거는 그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 하나하나에 그 지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때 끌다가 이 부분에는 자기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유승민 전 대표 말 맞다나 본인 사과와 함께 해야 돼.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검증 강화 보선 성리가 이 당시 김건희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고강도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그 보수 국힘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유난 독대가 더욱더 이렇게 그 관심사에 있는데 과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국민 눈높이 본인이 말한 국민의 뜻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또 어느 정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온 국민이 주목하리라 보고 저는 그 시점이 지금 시민사회와 검토할 수 있다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탄핵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운 어떤 판정을 내리기를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 호남대전 승리를 한 이재명은 당내 리더십이 확고해졌는데 여전히 PK 한동훈 대표가 이번 검정 보선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줬습니다. 그 부산에서 대여섯은 될 거다 생각했는데 전재수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3선에 성공하면서 한 명만 당선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108석이 이루어진 배경이죠. 다시 말해서 이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3분의 2가 중요한데 그 100석을 넘게 해준 게 바로 부산 시민의 지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항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PK벽을 갖다가 어떻게 넘느냐. 옛날에 그걸 갖다가 동진정책이라고, 동진정책. 동서로 국힘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나눠져 있을 때 이쪽은 서진정책을, 민주당은 동진정책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여한 성과를 거둬내느냐 문제였고 그게 1차적인 타겟이 PK였습니다. TK는 그 다음 단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 총선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벽은 넘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텃밭인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강주전남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 1위를 뺏긴 상황이었고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민심도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함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1심 선고에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유죄가 되더라도 당내 주도권과 리더십에는 별 우려가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래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 민주당의 그 넘어야 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그 이 인천 강화 선거에서도 그 차이를 좁히는 게 대선을 봐서는 필요했다고 그 주장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강화에서 이 35%대에서 42% 넣은 건 투표는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고무적인 건데 국민의힘도 뭐 50%니까 지난번보다는 올랐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한 8%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 보수의 표를 얼마나 끌어오냐에 따라서 새로운 동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된 이후로 지금 방향을 갖다가 중도층을 두텁게 그리고 이 김민석 수석 최고가 최근에
집권 플랜 본부 본부장이 됐죠. 영점 조정.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이 정책 노선을 갖다가 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집권 플랜 본부에서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보보 이 서울 교육감들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양쪽을 다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정근식 지금 교육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재보선이니까 그냥 정근식 교육감이죠. 그런가요? 곧바로. 예. 정근식 교육감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교육과 서울 교육에 있어가지고 중심은 서울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뛰어넘겠다. 예, 그래서 혁신 교육도 그냥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혁신 교육 플러스를 하겠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갖다가 조진혁 후보가 강력하게 이 제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 정근식표 교육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하고 약간 결이 다른 아마 정근식 교육이 나오겠다. 예, 정교조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가지 않겠다. 교사노조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중심은 서울시민의 서울교육에 서울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고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을 교육혁신의 주체로 세우겠다.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교권도 강조하고 학부모도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 물론 재보선으로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기존과는 다른 어떤 결도 보이지 않겠나 이래 보고요. 이번 교육감 선거마다 나오는데 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적입니다. 아마 이 찬반은 다 있는 거니까 앞으로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어제 있었던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국힘민주가 텃밭을 수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웃었다. 뭐 이게 하나의 그 주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초의 유난 독대다. 이게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전개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